태백산맥 12회입니다. 토벌대 물러가라. 하늘에서는 찬란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이 부신 그 빗줄기에서는 감미로운 향내가 미약한 바람결처럼 풍겨나오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다. 어디선지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조바심이 나서 속으로 외쳤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일러주십시오. 기다리거라. 길을 일러줄 것이니 길이 다소 험하다고 하여 중도에서 작파하면 안 될 것인즉 끝까지 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울림 좋은 목소리가 어디선지 들려왔다. 약속드립니다. 오너라. 와서 이걸 받아가거라. 형형색색의 비단옷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신령님은 겹겹으로 원을 그린 찬란한 빛에 에워싸여 있었다. 그 신령님의 손에 하얀 물건이 들려 있었다. 신령님의 손에 들린 산삼이 곧 잡힐 듯이 가까웠다. 그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까마득한 산골짜기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엄니! 소아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눈을 번히 뜬 채 누워 있었다. 전신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흉측하고도 불길한 꿈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소아, 혼자서 많이 외롭겠소. 그분의 깊고 정겨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분은 떠나면서 자신을 꼭 끌어안고는 그렇게 말했었다. 음성만큼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체온과 체취도 남아있었다. 떠난 육친에 대한 예절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마음 열어 몸을 바친 그 인연에 비하랴 그분의 모습이 멀어져가는 만큼 사무쳐오는 그리움에 몸을 떨며 그녀는 신내림할 때의 발열 현상에 취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찼고 저고리를 벗어던졌고 치마 말기를 풀었고 마침내 알몸이 되어 전신을 뒤틀었다. 비파를 내미는 소년이 갑자기 어른으로 변했다. 그 어른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뜨거움이 활활 불붙어 오르고 있었다. 그 뜨거움이 일시에 한 곳으로 몰리며 터져 올랐다. 수없이 많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 경찰서장 남인태가 도경찰국으로부터 전출 명령을 받은 것은 김보물을 순천으로 이첩하고 닷새가 지나서였다. 전출 명령서를 쥔 남인태는 하얗게 질려 푸들푸들 떨었다.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자꾸만 무릎이 꺾였다.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뒤늦은 통탄이 종이쪽지를 볼 때마다 터져나왔다. 계산차고도 이만저만한 계산차고가 아니었다. 겜범우가 이첩시킨 다음 날 풀려나오고 말았을 때 가슴이 섬뜩해지는 불길함을 느꼈던 것이다. 어떻게 하나? 남인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부심했지만 묘안은 떠올라주지 않았다. 광양서장, 이건 좌천도 파면에 가까운 좌천이었다. 벌교나 광양이 행정 단위는 똑같은 읍이지만 읍이라고 다 같은 읍은 아니었다. 벌교에서는 엄연히 경찰서장인데 광양에서는 지서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 최익승 의원을 찾아가자. 남인태는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최익승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과 전출지 부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서울까지 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형편이었다. 최익승,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만나야 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인태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맞아, 바로 저것이요. 남인태는 펄쩍 뛰듯이 하며 손바닥까지 맞대렸다. 남인태는 총각을 지체하지 않고 우체국으로 갔다. 서장님, 여기서는 서울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째였을까요? 아가씨가 미안한 듯 웃음지었다. 그게 무슨 새 날아가는 소리야? 남인태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마
요번 난리통에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우리 관할도 아니고 해서 이거 죄송스러워서 화급하신 일이면 천상 순천으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순천으로 넘어간 남인태는 최익승 의원 집에 통화를 했지만 최 의원은 부재 중이었다. 마음 급한 남인태의 서두름이었을 뿐 국회의원이 낮에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벌교요? 남서장이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따가 밤 8시가 넘어서 다시 걸어주세요. 귀에선 서울말씨의 여자는 마땅찮아 하는 기색을 완연히 드러냈다. 남인태는 순천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밤 8시까지는 몸살이 날 지경으로 지루한 시간이었다. 8시 10분경에 통화가 되었다. 기막히게도 최 의원은 집에 있었다. 기다리라는 여자의 말에 남인태는 하느님 하는 소리를 한숨과 함께 토해냈다. 의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남인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벽에 걸린 전화기에다 대고 연신 고개를 굽어기고 있었다. 이 사람아, 누가 그따위 시간 방지인지 다랬는가? 난 그런 일 시킨 적 없어. 자네가 엎지름을 자네가 퍼담도록 해. 의원님, 의원 각하.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남인태는 정신이 핑그르르 도는 것을 느꼈다. 남인태가 겨우 정신을 수습한 것은 그에게 교환원이 통화료를 요구해서였다. 속이 뒤집어진 남인태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술 몇 잔 마시고 여관을 찾아들었다. 간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통행금지가 발을 묶고 있었다. 최익성 그놈, 그 사기꾼. 내가 망하면 그놈도 망해야 돼. 그놈이 나를 이꼴로 만들다니. 그놈을 죽여야 해. 남인태는 아침 첫 기차를 탔다. 기차에서 내린 그 길로 그는 복림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김사용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용서를 빌려는 것이었다. 어르신, 절 받으십시오. 남인태는 넙죽 큰절부터 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서장, 무슨 말씀이요? 김사영의 음성은 낮고도 차가웠다. 제 죄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벌교를 위해 올바로 일할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위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무신 망발이요. 그런 문제는 난 모르는 일이요. 돌아가시오. 어르신, 어르신, 제발. 전서방, 전서방 어디 있느냐? 어르신, 지 왔는디요? 오냐? 남서장님 가시는디 문 밖까지 잘 모셔라. 다음 날 오전 10시경 남인태 서장은 열댓 명의 형식적인 전송을 받으며 벌교를 떠나고 있었다. 최익승, 김사용, 두 놈 다 어디 두고 보자. 전송객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토벌대장 임만수와 염상군은 그들의 뒤로 처져 걸었다. 저 친구 좌천을 당해도 더럽게 당했군. 임만수가 볼품없이 못생긴 콧등을 실룩이며 말했다. 법무성님을 건드렸은께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소? 염상구가 가당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집안이 정말 그리 힘이 있소? 어찌? 인자 대장님이 한번 붙어보고 잡소? 묻는 말이나 대답하시오. 임만수가 쳐내듯이 차게 말했다. 그 집안도 시제만 김범우란 사람도 시요. 미국 스파이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께. 만약에 그 사람이 염상진이오고 한패가 되었더라면 판이 볼만이었을 것이오. 나 같은 거 폴스의 청년단장 못해먹고 저 시상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벌교 바닥서 토벌대가 설레발 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게 무슨 소리오? 김보무도 염상진이오고 한꾼에 핵교 당길 때는 빨갱이 사상을 가졌었다 그런 말이오. 헌디 합병을 댕겨오고 나서 전향을 해풀었소. 그랑께 염상진이는 한쪽 날개 잃어뿐 매가 된 심이오. 그 사람이 어떻게 세다는 거요? 말로 다 헐 수는 없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보무성님은 잠자는 호랭이오.
임만수는 잠자코 걷기만 했다. 염상구는 염상구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인태는 일단 떠나버린 사람이고 세 사람이 누가 올 것이냐가 문제였다. 신도 길들인 신이 발편하고 계집도 길들인 계집이 깊은 맛 있더라고. 사람도 오래 사귀며 서로의 구린 속 더러운 속 다 아는 사이라야 배짱도 맞고 마음도 편한 법이었다. 남인태와는 3년을 지내는 동안 적당히 주고받고 적당히 눈감아주고 적당히 속여가며 그런대로 배짱을 잘 맞춘 편이었다. 대장님, 커피 한잔 허시겄소? 염상군은 임만수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럽시다. 새 서장은 오늘 중으로 오겄제라? 아마 그럴 거요. 비상 시국이니까. 대장님 입장에 쪼깐 불편 싫었겄소이. 내가 왜? 지금은 엄연히 계엄 상태고 나는 직결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야. 예상대로 임만수는 벌컥 화를 냈다. 그것을 누가 모르요. 근디 직결 처분이야 빨갱이한테나 써먹는 것이고 새 서장은 새 서장 아니겄소? 남인태도 내 소나기에서 꼼짝을 못했는데 더군다나 새로 오는 놈이 어디다 대고 까불겠소? 임만수의 기세는 당당했다. 대장님, 새 서장이 남인태하고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남인태야 요번 난리통에 읍내를 뺏겨푼 죄가 있었은께 지도 기가 푹 죽고 대장님도 다루기가 쉬웠제라. 헌디 새 서장이야 그런 죄 없겄다. 김신문증이 뒤에 있겄다. 새로 왔은께 지 뜻 필라고 허겄다. 쪼깐 골머리 아플 것인디요. 염단장 말도 틀린 말이 아니오. 염단장은 나와 더욱 유대를 강화해야 되겠소. 그게 염단장한테도 이로울 테니까 어떻소? 나야 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제라. 앞으로 잘 될 거요. 그런데 학교에 잡아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털만치 털고 겁줄만치 줬은께 인자 풀어주는 것이 어쩔란가 모르겄소. 염단장 생각도 내 생각과 같구먼. 임만수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더니 좋소. 한바탕 겁을 주고 나서 오후에 풀어주도록 합시다. 염상군은 엉뚱하게도 강동식의 마누라 외서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탄력 좋은 유방과 쫄깃쫄깃한 겨울 고막 맛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삼삼하게 아른거렸다. 그러고 보니 벌써 며칠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호산댁은 쌀 두 대박과 보리 서너 대박을 싼 보퉁이를 들고 대돌로 내려섰다. 휜실로 코를 꿰맨 검정 고무신에 발을 넣던 호산댁은 잠시 멈칫거렸다. 무언가 더 가져갈 게 없나 싶어서였다. 그녀는 두 손자에게 당장 먹일 수 있는 맛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집에는 아이들에게 군것질 시킬 만한 것이 없었다. 호산댁은 서운한 기분으로 토방을 내려섰다. 엄니, 쌀 대박이나 퍼갖고 그 집구석 좀 가보고 허시오. 아, 새끼들이야 무슨 죄가 있겄소?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불쑥 말했던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어서 호산댁은 헛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큰아들 집에는 발걸음도 못하게 닥달을 해왔던 터였다. 네, 그것이 참말이다냐? 혹시 늙은 애미 마음 떠보려고 하는 소리 아뇨? 들여다보라고 했다고 아새끼들 배꼽이 요강 꼭지가 되게 퍼다 미기다간 난리 날 것이오? 굶어 뒤지지만 않게 여야 쓸 것이오? 작은 아들은 눈을 고약스럽게 뜨며 못을 박았던 것이다. 하몬, 하몬. 대문을 나서며 호산댁은 보퉁이를 머리에 이었다. 무엇이든 들고 가는 것보다 머리에 이는 것이 편한 것은 평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었다. 호산댁은 가난에 찌들려 몸고생도 심하게 겪고 살았지만 두 아들로 해서 겪어온 마음고생은 몸고생보다 더 큰 아픔이었다. 천하를 짊어지리라 믿었던 큰아들이 엉뚱하게 공산주의 바람을 일으키며 쫓겨다니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살인죄를 짓고 종적을 감추어버린 그 세월은 목숨부터 살았다고 할 것이 없었다.
가슴은 타다 타다 제풀에 꺼진 숯덩이였다. 그래도 해방은 고마운 것이었다. 작은 아들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고생은 또 시작이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총뿌리를 대고 맞서게 된 것이다. 읍내에서 총소리만 울렸다 하면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혀가 마르게 비는 수밖에 없었다. 산신님, 칠성님, 터줏대감님, 우리 자석들 상하지 않게 해주십소사.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녀에겐 둘 다 소중한 자식일 뿐이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호산댁은 또 마음 한 가닥을 죄스러움으로 적신 채 큰아들 내 처자식한테 걸쳐두고 있었다. 치마 속에 먹을 것을 감춰가지고 작은 아들 눈을 피해 손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 조마조마한 도둑걸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어허! 엿들 사시오, 엿들 사! 아들 밥 비벼주다가 숟가락 몽당이 부러진 것, 부부싸움 하다가 노싸발 내붙인 것, 누룽밥 긁어먹다가 양은 냄비 빵꾸 낸 것, 재앙실은 외아들이 붕알시계 고장 낸 것, 생과부 오줌발에 논요강 찌그러진 것, 동서지간 싸우다가 소뚜껑 깨묵은 것, 쓰자허니 못 쓰겄고 냅불자니 아까운 것, 무엇이든지 갖고 와서 엿하고 바까먹어 달고 만난 찹쌀엿 허 싸게 싸게 갖고 와 늦어빌면 못 먹어 찹쌀엿 찹쌀엿 달고 만난 찹쌀엿 무당이 바라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엿장수는 커다란 가위를 철그렁거려 박자를 맞춰가며 걸찍한 목소리로 잘도 주워 섬기고 있었다. 호산댁은 먼 발치에서부터 엿장수 소리를 들으며 망설이기 시작했다. 두 손자 새끼가 엿을 보면 얼마나 환장을 하랴. 할머니, 보고만 섣돌 말고 손지 새끼들 사다 먹이시오. 거나는 악어돌이야. 더러 단 것을 묵어야 쑥쑥 그제라. 내 맘을 어찌 그리 콕 찍어내는고. 호산댁은 감탄에 마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곡식과 엿을 바꾸기로 마음 정해버렸다. 보리쌀도 받제라? 보리쌀이라? 하모니라? 받고 말고라? 하며 엿자르는 쇠붙이를 집어들었다. 보리쌀 반 댐박이면 엿 얼마나 줄라요? 보리쌀 한 댐박이면 한 댐박이제 반 댐박은 멋이다요? 반 댐박이면 엿을 안 풀겄다 그런 말인갑는디 나도 안 사겄은께 냅두시오. 호산댁은 사정없이 내쏘며 옆판 앞에서 돌아섰다. 왔다 할머니, 할머니 어찌 그러시오? 엿장수는 화다닥 놀라 호단 호산댁을 붙들고는 기왕 보는 김에 더 보라보자는 말이었지 누가 안 풀겄다고 그럽디요? 많이 드릴 띵께 요리 오시오 요리. 호산댁을 옆판 쪽으로 돌려 세우려고 했었다. 얼마나 줄란지 금을 그어보시오. 보자, 가설랑은에 보리쌀 반대박이라고 혀쓴께로. 엿장수는 소리를 느려빼며 쇠붙이를 집어들었다. 광조야, 덕순아, 할매 왔다. 호산댁은 사립을 들어서면서 벌써 소리치고 있었다. 야, 할매다. 지게문이 왈칵 열림과 동시에 사내 아이가 뛰쳐나왔다. 할매, 또 쌀 갖고 왔는가? 뭐냐, 내 새끼. 배고를까봐 할매가 또 쌀 갖고 왔다. 호산댁은 손자의 볼기를 토닥거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매 오셨는게라? 계집아이가 호산댁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려, 덕순아. 동상 밥은 짓대짓대 해 먹였지야? 야, 그려, 그려. 우리 덕순이가 착하고 착하다. 호산댁은 손녀의 단발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덕순이는 9살로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광조는 6살이었다. 할매가 너그 줄라고 엿사왔다. 워메, 우리 할매 최고시? 광조는 펄쩍 뛰듯이 하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자, 어서들 묵어라. 얹힐라, 찬찬히 묵어. 고구마가 얹히제 엿도 얹히간디?
광조는 엿을 한입 가득 몰아놓고서도 할 말은 다했다. 워따, 내 새끼 똑똑히도 허다. 할매, 엄니는 언제 와? 금세 올 것인께 조금만 더 참어라. 호산댁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다. 밤에는 용 추운디? 광조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입술을 쑥 내밀었다. 바보, 엄니보담 아버지가 더 고상이요. 독순이가 불쑥 말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현동 사장은 남원장의 구석진 방에서 고흥의 부자 서운상을 만나고 있었다. 서로 간에 중대한 상담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여자 같은 것은 옆에 앉히지도 않았다. 상담의 진척 결과에 따라 술자리가 흐드러지게 벌어지느냐, 가벼운 저녁 식사로 자리를 끝내느냐는 결정될 것이다. 아우의 말로는 양조장이란 가만히 앉아서 금판에는 장사니께 집만 광주로 이사를 하고 경영관리는 제가 대신 책임 맡겼다고 하긴 합니다만. 정 사장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다. 상담에서 의뢰에 따르게 마련인 물건값 지키기의 작전이었다. 상대방이 그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한 자락 깔 필요가 있었다. 노름판에서 부리는 배짱이 모두 허풍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배짱을 세게 부리는 놈한테 기가 죽는 것처럼. 정 사장님이 처하신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느만요. 그러고 양조장이 금 케네디끼 허는 장사라는 것도 시상이 다 아는 일인께 아우님 되시는 분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서운상은 말을 멈추고 종종 잔을 들어 찔끔 마셨다. 정 사장은 그런 서운상을 반쯤 뜬 눈으로 내려다보듯 하고 있었다. 헌디, 폐 일원하고 우리가 이리 마주 앉은 것은 팔겄다 사겄다 하는 뜻인께 정 사장님이 먼쯤 딱 값을 나보시오. 거간꾼이 있는 처지도 아닌께. 예상하지 못했던 정면 공격이었다. 가당치도 않은 거짓말 밑에 깔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고 매물의 마음이 동해 서두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진위를 알기 전에 정면 공격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맞는 말씀이요. 거간꾼도 없는 흥정이께 결말은 빨리 날 것이요. 헌디, 값을 놓기 전에 나한테 사정이 한 가지 있소. 정 사장의 말에 그때까지 줄곧 상위에만 시선을 던지고 있던 서운상이 눈을 치켜떴다. 매섭지는 않지만 어떤 기운이 담긴 눈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재산 중에 양조장 말고 놈 마지기가 있는디? 그것을 양조장에 묶어 한 꾼에 처분해야 할 형편이요. 그래야 목돈으로 광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서운상이 난색이 되었다. 시선을 떨구며 담배를 빼들었다. 논이 전부 몇 마지기요? 꼬리 띄고 300마지기요. 300이라. 논 300은 시가의 반을 쳐죽었소. 뜻없는 말이었다. 이놈이 그야말로 배짱을 부려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일까? 맞서 배짱을 부려봐.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종잡을 수가 없었다. 원 급하시긴. 네, 대답할 것이니 앉으시오. 정 사장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며 정겨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농지 개혁이다 뭐다 해서 아무리 땅이 시세 없고 내 형편 또한 급하다 해도 반값이 뭐냐, 시가의 7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그만 가겄소. 서운상은 더 몸을 일으켰다. 이놈이 정말 갈 모양이네. 정 사장은 마음이 급해지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좋소, 앉으시오. 좋소가 무슨 뜻이오? 반값에 허겄단 대답이오? 정 사장은 신음을 씹었다. 우선 앉으시오, 점잖게. 정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알겄소, 나 가겄소. 서운상은 완전히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때서야 정 사장은 다급해졌다. 최익승에게 술도가 반을 빼앗기는 것보다야 논을 싸게 처분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다. 반은 너무하고 6할로 정합시다. 정 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뱉은 말이었다.
말대접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께 반반씩 나눠 5호로 양보하겠소. 서은상이 냉정하게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합시다. 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상은 연거푸 잔을 비웠다. 정 사장님, 눈 싸게 처분이었다고 너무 아까워 생각 마시시오. 내가 논값을 그리 후려때린 것은 나도 그 논을 다시 처분하려고 그런 것이오. 싸게 사서 싸게 처분해야 손쉬울 것 아니겠소? 앞으로 시상이 달라질 것은 뻔한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논만도 두통거리오. 요번 난리겪고 본께 논 많이 가진 부자가 제일 멍청이오. 그만치 원수를 많이 사는 것 아니겠소? 거래 전에 이 말은 말 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여서 인자 허는 소리오. 서은상은 차분하게 말을 해나갔다. 양조장은 논 흥정어댔기 안 할 것인께 정 사장님도 받을 값을 적당히 현히 놓아보시오. 서은상이 앉음새를 고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손수 술을 따라 단숨에 비웠다. 양조장의 가격을 말하기에 앞서 어떤 비감이 스쳐갔던 것이다. 그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감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미리 생각하고 있던 가격을 털어놓았다. 그 정도야 불러야 걷지요. 나도 아까 정 사장님 말대접 했으니께 정 사장님도 인자 내 말대접 잠 해주면 좋겠소. 얼마로 말대접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려나가 양조장의 거래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타결이 되었다. 정 사장은 잔금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운상도 그러기를 바랐다. 오늘 술은 내가 사겄소. 정 사장이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언녀나. 정 사장이 목청껏 소리쳤다. 토벌대의 살인사건은 신임서장 권병재가 부임한 이틀 후에 발생했다. 오후 2시경에 읍내 한복판인 역전 공터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토벌대가 전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위협 사격이었다. 토벌대가 생사람을 죽였는디 그 동네 사람들이 똘똘 뭉쳐 토벌대 내쫓으라고 나섰다등마. 워메 거기가 어느 동네까? 장자리라고 하더만. 어째 생사람을 죽였을까? 그것이사 나도 모른께 역전으로 가보소. 그래야 쓰겄네. 좋은 귀경거린디. 전진 시위대는 100여 명의 남녀였다. 그들은 5명씩 줄을 맞춰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살인집단 토벌대 물러가라. 뒤따라 대열을 이룬 사람들이 일제히 팔을 짓뻗어 올리며 복창을 했다. 웜에 저 앞장선 사람이 니기여? 남국민학교 선생님 아니라고? 한 여자가 옆에 여자 귀에다 대고 숨가쁜 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인자라는가? 옆에 여자가 시끄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까부터 어디서 번듯번듯한 얼굴이었는데 말이시. 근데 저 선생님이 어찌 앞장을 서 저 야다니까? 참말로 자네가 가서 물어보소. 옆에 여자가 짜증스럽게 내쏘았다. 더 물러나지 말고 이 지점을 고수해. 토벌대의 지휘자가 소리쳤다. 토벌대는 읍사무소와 경찰서로 가는 길목까지 물러나 있었던 것이다. 이 새끼 똑똑해들어. 이 지점을 넘어서려고 했다간 그땐 정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말겠어. 이건 위협이 아냐? 토벌대 지휘자가 대열을 이끌고 있는 10여 미터 앞에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총을 갈겨댔다. 남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총알이 퍽퍽 박히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살인집단 토벌대 물러가라! 남자는 마치 발악이라도 하듯이 소리치며 팔을 짚어도 올렸다. 경찰서장과 토벌대장과 청년단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임만수가 숨을 씩씩거리며 남자를 가로막았다. 이 새끼, 넌 누구야? 나는 손승우란 사람이오. 이 새끼, 너 지금이 어느 땐데 이 지랄이야? 돼지고 싶어? 토벌대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소. 토벌대는 살인 집단이오. 우리 읍에서 물러가시오. 이 새끼 돼지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 이 새끼야, 빨갱이니까 죽였지 괜히 죽여?
토벌대를 모략 중상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니놈도 빨갱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당신 부하가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여자 오빠한테 들키자 살인을 해버렸소. 그 시체가 바로 뒤에 있소. 시끄러 이 새끼야. 빨리 해산시켜. 못하겠소. 토벌대는 물러가시오. 이 새끼 정말 말 안 듣겠어? 임만수가 권총을 빼들었다. 김범우는 그즈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승호 괜찮은가? 나 범우네. 범우 자네가? 김범우를 올려다보는 손승호의 얼굴에는 의미 모를 웃음이 떠올랐다. 이 친구 맹랑하네. 김범우는 얼핏 생각하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저놈 죽여라! 대장놈 죽여라! 하는 구함소리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승호, 빨리 진정시켜. 큰일 나겠어. 저 사람들 자네 말밖에 안 들어. 내 어깨를 올라타고 소리치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김범우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손승호는 두 팔을 저어가며 외쳤다. 사람들을 전부 앉히게.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김범우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승호,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네. 물론 지금까지 감정적이었다는 말이 아니네. 자네도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토벌대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네. 그러니 당장 이 자리에서 토벌대장의 공개 사과와 살인자에 대한 처벌 약속을 받아내면 오늘의 행동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게 아니겠나? 손승우는 잠시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중재를 하겠네. 김범우는 씨 웃어 보이고는 돌아섰다. 토벌대장이지요? 나 김범우라고 합니다. 친구가 부상을 당해 내가 대신 나선 겁니다. 김범우의 큰 키는 토벌대장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임만수는 김범우를 올려다보며 미적미적하고 있었다. 당신 내 토벌대가 그동안 저지른 횡포와 오늘 발생한 살인사건을 샅샅이 적어 전체 은민의 이름으로 사직당국에 진정하겠소. 임만수의 얼굴이 금방 굳어졌다. 성님, 범우성님, 그건 너무. 청년단장, 여긴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오. 염상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김범우가 한 말이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그 일만은 좀 참아주십시오. 임만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수없이 민폐를 끼치고 그것도 부족해 무고한 양민을 살해하기까지 했소. 그래놓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다시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살인자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일이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범우는 말로만 들은 신임 서장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키가 크고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예, 토벌대장 말처럼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김범우는 임만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나도 이를 번잠스럽게 키우고 싶진 않소. 당신이 대장으로서의 잘못을 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과 살인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수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혀를 내밀어 입술을 축였다. 만약 진정서가 들어간다면 남인태의 신세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었다. 진정서에 적히는 민폐도 문제가 되는데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책임 문책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될 것은 무르나 마나한 일이었다. 그런 다급한 마당에 공개 사과 아니라 큰절을 하라 해도 100번은 할 판이었다. 자네와 말한 대로 다 됐으니 자네가 저 사람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하게. 김범우가 손승호에게 말했다. 자네가 대신 좀 해주게. 난 지금 머리도 아프고 목도 쉬고 죽을 지경이네. 이 사람아, 자네 정신 있나? 저 사람들은 자네 말이 아니면 그 누구 말도 안 믿네. 자네는 선동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네. 자네는 오늘만은 저 사람들의 예수고 나폴레옹이네. 김범우는 지긋게 웃었다. 그렇다면 별 수 없지. 손승호는 쓰게 웃으며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요구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김보문은 옆눈길로 손승우를 쳐다보았다. 말을 저렇게 시작해서 어쩌려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디 어떻게 끌어가나 구경이나 하자 하는 짓궂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토벌대원은 엄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벌대장이 여러분 앞에 사죄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벌대는 앞으로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토벌대를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벌대를 몰아내고 나면 나라에서는 다른 토벌대를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산중에 좌익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토벌대가 새로 오면 또 민폐를 끼치고 여러분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힘으로 여기 있는 토벌대의 버릇을 고치고 길을 잡았습니다. 이 토벌대를 몰아내고 새 토벌대를 받아들여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길잡으니 이 토벌대를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빤했다. 손승호는 사람들을 국민학생 다루듯 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훈장다운 그 화술에 김보문은 핑긋이 웃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벌대장이 사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승호가 말을 끝내고 돌아섰다. 과거란 망각이 아니라 현재의 축적이라는 말이 맞군. 김범우는 손승호를 보며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린가? 왕년에 마르크 시스트다워? 손승호가 고개를 저었다. 피가 검붉게 말라붙은 그의 얼굴이 파리했다. 그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저는 토벌대장의 책임으로 그동안 끼친 민폐와 오늘 토벌대장이 꽥꽥 소리를 질러가며 공개 사과를 해나가고 있었다. 연설인지 사과의 말인지 분간이 어려운 오토였다. 가세, 병원으로. 김범우는 손승호의 팔을 붙들었다. 선동했으니 해산 책임도 져야지. 그렇게 되나? 다친 지 너무 오래됐는데. 5분 차에 죽기야 하려고. 김범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뱃갑을 잡았다가 도로 놓아버렸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읍내 사람들은 다 몰려나온 것 같았다. 손승호의 인력동원 능력은 탁월했다.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끌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엉뚱하게 장자리 사람들을 몰고 나온 것부터가 추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임만수의 사과의 말이 끝났다. 그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말을 끝내고서도 허리가 반이 굽도록 깊은 절을 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손승호가 왼손을 이마의 상처자리에 댄 채 오른손으로 반쪽 손나팔을 들어 입에 대고 외쳤다. 땅바닥에 앉았던 사람들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손승호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고는 돌아섰다. 손승호의 이마는 여섯 바늘을 꿰맸다. 세 바늘은 이마였고 나머지 세 바늘은 머리카락 속이었다. 이마 부분은 약간 흉이 남겠어요.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전 원장의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영웅이 훈장인데 여섯 바늘이 다 이마였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김범우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자넨 아까부터 날 자꾸만 놀리는군. 손승호가 지친 듯한 표정으로 김범우를 건너보았다.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경이로워서 그러네. 이제 치료도 끝났으니 경이나 간단히 드세. 그때 간호원이 차를 날라왔다. 무쇠로 만든 차주전자의 무게감이 고풍스러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장자리에 가정 방문을 나갔었지. 마침 토벌대가 빨갱이 색출을 나왔는데 동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한쪽은 잔치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음식 냄새 풍기며 소란스러웠고 다른 한쪽은 금방 누구라도 죽일 것처럼 살벌한 분위기였지. 남자들은 모조리 모아 세워놓고 사상 조사를 하는 거였네. 장만하고 있는 음식은 그 조사를 적당히 잘해달라는 뜻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거야 이미 동네마다 행해진 일이니까 그러려니 외면을 했지.
그런데 술에 밥에 배 터지게 먹은 그들이 휴식이랍시고 낮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글쎄 한 놈이 빠져나와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뛰어든 거야. 그래 어찌 됐겠나. 처녀는 반항을 하고 그놈은 덤벼들고 하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처녀 오빠가 돌아온 거네. 상황이 어찌 됐겠어. 다급해진 그놈이 총을 갈게 된 거야. 마당에 죽어 넘어진 그 참혹한 꼴이라니. 그 집이 내가 몇 시간 전에 들른 학생 집이었고 그때 만났던 사람을 피 흘리는 시체로 보아야 했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총 든 자들 앞에 인명이 파리 목숨이야. 그런데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버린 건 그 부모들의 체념이야. 분하고 원통하지만 자기네처럼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있느냐는 것이었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네. 나는 그 시체와 절망적 체념에 빠진 부모의 슬픔을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 그런 비굴과 비겁을 저지를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힘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마리 작고 하잘것없는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이런 집중적인 회의 앞에서 나는 완전히 해체되고 있었어. 폭력에 대항할 당당한 용기도 없는 나는 이미 내 눈앞의 시체와 다를 것이 없었지. 그 순간 난 각오했어. 인위적인 힘을 만들자고. 그들에게도 힘이 있음을, 관권의 폭력을 쳐부술 수 있음을 실증시켜주고 싶었어. 그때의 절망스러움은 나를 내 정신이 아니게 만들었어. 나는 선생이란 무기를 최대한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지. 그 시체까지 동원한 선동은 30분도 안 걸려 완료됐지. 줄을 세우고 구호를 몇 번 연습시키고 그리고 도볼대 놈들이 뺑소니 쳐버린 읍내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대단한 일 해냈어. 그런데 자네 아까 나를 보자마자 웃은 그 의미는 뭐야? 그 경황 중에서도 웃음이 나오던가? 배짱 한번 두둑하더군. 배짱이 아니네. 머리를 맞고 쓰러진 순간 막막하더군. 사람들을 끌고 나온 이상 어떤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쓰러졌지. 상대방은 거칠지. 방안이 없는 판에 자네가 나타난 거야. 자네가 그때처럼 반가울 줄이야. 그러니 웃을 수밖에. 반가운 웃음치고 어지간히 나네 하더군. 자넨 웃음도 시 쓰는 식으로 웃나? 이 사람아, 나 그만 가야겠네. 너무 피곤해. 전승원은 무릎을 짚고 더디게 일어섰다. 참 선생님, 치료비가 얼만지? 이 사람아, 치료비는 왜 자네가 내? 가해자인 토벌 대장이 내야지. 그걸 어찌? 글쎄 그냥 가자니까.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치료비야 당연히 그자가 내야지. 김범우는 손승호의 등을 밀며 진찰실을 나왔다. 그는 전 원장에게 무슨 눈짓인가를 했다. 그의 가난한 살림에 치료비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고 오늘 보인 그의 행동이 너무 가슴 아프고 뭉클한 것이어서 김범우는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어디선지 한방에 총성이 울렸다. 다음 날 살인을 저지른 도벌대원이 간밤에 자살을 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의 시체가 불타버린 경찰서 뒷마당에 하루 종일 놓여 있었다. 시체의 이마 한가운데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빵 뚫려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는 자살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소문이 되지 못하고 이내 쓰러졌다.